투자자들의 현명한 선택, 매주 신뢰가는 콘텐츠 코인 위클리. 8월 마지막 주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 보시죠. 8월 5주차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2.56% 하락했으며 이더리움은 4.35% 하락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34포인트로 공포 단계입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은 오아시스로 전주 대비 69.47% 상승했으며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오픈캠퍼스로 전주 대비 35.84% 하락했습니다.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량 매도입니다. 비트코인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두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했으나 미 정부의 비트코인 대량 매도 등을 이유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6만 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 실현 자본소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집권 시 고소득 가구에 실현되지 않은 자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자본소득은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제안한 세수 목록에는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 미실현 자본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의 일부로 포함하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 방침을 두고 미국 세제를 뒤흔드는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100만 장자입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100만 장자 수가 1년 만에 95% 늘어난 1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헬리엔 파트너스는 2024 가상자산 자산보고서에서 6월 말 기준 가상자산을 100만 달러 이상 소유한 자산가가 17만 2,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100만 장자 절반가량은 비트코인 보유자이며 비트코인 100만 장자 수는 전년 대비 111% 늘어난 8만 5,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리엔 파트너스 측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미국 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따른 기관 자금 유입 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코인 위클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